차가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와 진짜 완전 레이저 MC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속오락관의 부승관입니다. 와 전생여분들 그때 봤던 분인데. 부승관의 옛날 예능 시리즈, 부승관의 전생여분에 이어서 두 번째 부족관 부속오락관의 부족관. 뭐 수족관인가요? 많이 부족하네요. 부족은 빼셨나요? 부속오락관으로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승관씨 사실 옛날 예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거 제 덕분인 거 아시죠? 왜죠? 아 출발 세븐틴 제가 살렸잖아요. 아 그걸로 지금 얘기를. 아니, 이렇게 공을 좀 넘겨줄 수도 있죠. 이렇게 뚱뚱하게 그럴 거예요? 재료심이 부족하네요. 이거는 부승관의 전생연분에서 해야지는. 부승관의 전생연분. 이 다음 멘트가 오늘 분위기가 아주 나이스합니다. 네. 와,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부족오락관으로. 아 부족오락관은 오랜만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요. MC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승관이 형이 MC라서 승관이 형만 믿고 오늘은 따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두가 저를 욕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면 제가 또 고마워해야 되는데. 진짜 예, 고마워해야 돼. 딱히 고맙지는 않아요. 예. 오늘 기대해 보시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이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야 이제는 네. 아예 고행이 편집되는 시점까지 다 이게 정말 프로야. 정해놨네요. 자 우리 원우 씨.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아예 저는 뭐. 딱히 재미를 바라지 않았어요. 쿠스 씨는 어떠셨어요? 잘 보냈어요. 오랜만에 이제 고잉 세븐틴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혹시 그 뭐냐 60분 토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릴게요. 아, 재미없어. 아, 대단해요. 울지마. 울지마. 전생연분도 너 때문에 재밌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재밌었던 거지. 혹시 그때 활약상이 뭐셨는지? 보신 잘했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잘했어요. 뭐지? 안 해줄 거야 앉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랑이족 낙타족으로 낙타쇼. 오늘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예. 자 게임별 점수를 획득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점수는 중간 공개 그리고 최종 공개로 두 번에 나눠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와우. 당연하게 네.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식상해요. 선물을 들으시면 와 정말 이보다 더 식상할 수 없다. 와 뭔데요? 아, 사기는 귀찮고 좀 살 일은 없지만 막상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은 선물. 뭐지? 그럼 너무 궁금한데? 최고급 한우 세트를. 와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네. 그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그 한우.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한우. 국내산 소 한우. 에이뿔뿔. 각 팀의 주장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각오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등장 저희부터 했으니까. 아 등장은 먼저 했으니. 아 네. 우리 호랑이족에서 먼저 하라. 굳이 일어나실 필요까지는 없으나. 네. 유명화 앉으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각오할 게 있습니까? 없구나. 네 없다고 합니다. 딱 찍혔어.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는 풀 뜯지 않겠습니다. 어? 저 상품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저 한우를 우리가 뜯겠다는 소리예요. 네. 오 네네 간신히 이해했습니다. 자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낙타는 소고기 안 먹잖아. 낙타는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낙타는 풀 뜯습니다. 그래요? 낙타는 풀 뜯어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리더. 그러니까 각오 얼마나 다보신데. 네. 기대 중입니다. 재밌을까봐. 낙타족의 족장 낙타. 낙타족장 인간 낙타. 제 각오로 말하겠습니다 그냥. 네. 호시한테 게임을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좋아 좋아 멋있어. 저한테 게임은 질 일은 없을 수 있어도 저희 멤버들에게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나오셨습니까? 네, 호랑입니다. 네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그럼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추억의 이구동성입니다. 와 더 활기차게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다가 2주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2주 가야 되니까 자신감 있게. 첫 번째 게임은 그렇지 추억의 이구동성. 잘한다 사랑의 눈빛. 아, 자, 상대팀 네 분이 한 글자씩 한꺼번에 외치면 비담아 듣고 상대팀이
맞히면 됩니다. 제시어는 네 글자입니다. 근데 저희 글자. 팀이 지금 6명이에요. 6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해주시고 4명이 제시어를 한 글자씩 소리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글자 수가 6글자인가요? 4글자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모르는 척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똑똑한데요? 그럼요. 자, 총 두 문제씩 진행이 되고요. 문제당 들을 수 있는 기회는 5번인데 3번 듣고 맞히면 50점, 2번 듣고 맞히면 40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차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안에 못 맞추면 실패고요. 자, 먼저 소리를 말할 사람, 공격할 사람. 낙타팀. 아니면 그냥 재건 안으로 호랑이 팀부터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가 한 명씩 맡아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자,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되셨나요? 그 말할 때 볼륨을 네. 비슷하게 어느 정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야, 최대한 크게 하죠, 서로를 위해서. 동시에 딱 그냥 이렇게 네.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거예요. 나노 게임 좋아요. 음도 비슷해야 돼요, 뭐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호랑이족 각자 네. 위치 공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에이! 오케이, 나 봤어. 나는 오 쿱생 형은? 레 네. 레이어스 진짜 레오, 정확히 레오스 레오 레오나드로 얘네가 눈을 똑바로 쳐다봐 대칭끼리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봐 그러면 제대로 들은 사람이 누구? 나 네. 나 진짜 나폴레옹인가 나폴레옹? 어? 나폴레옹 분호시보가 떠오르는데? 저희 자 정답 외치실 거면 낙타로 외쳐주십시오 아 난 레였는데 난 레였는데 레오나 씨인가? 레모나 씨? 레모나 씨 한번 레모나 씨 자 낙타팀 정답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레모나 씨 레모나 씨? 레모나 씨 레모나 씨 아니에요? 비타민 씨인가요? 레모나 씨 맞아? 아니지 틀렸습니다 아, 이렇게 어렵다. 첫 번째 기회 놓치셨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해! 오은 마 호랑이 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복화수를 쓰고 있어요 흉모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 발음은 정확하게 했어 나도 정확히 했잖아 아야? 그러면 돼 눈동자가 너무 커지셔가지고 지금 게임할 때 화를 안 내지 않습니까? 저쪽 이미 엑셀 밟으셨거든요 우리 세븐틴의 급발 진즈 솔직히 전 빼주셔야 돼요 새로운 유닛 코시에 코시가 코스 코시형 형 뭐야? 나 모르겠어 밖에서 인조한 이렇게 내 느 아 그러면은 페이크인 것 같아 돈, 마, 라 기거든 마지막 글자는 확실히 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저희 낙타팀 맞추겠습니다 낙타팀 정답 하나 둘 셋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 라 기 하나 둘 셋 해 해바라기 정답 우와 좋습니다.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거 바로 가죠. 다음 거는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저 복화술 아니지 않았어요? 정아 너 입목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여줄게 정아게. 원래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정아 씨 살짝 경고 드리겠습니다. 야 자기 거 자기 거만 봐. 나 우지만 볼게. 어떻게 할래? 저걸로. 손 안 보이게 손 안 보이게. 페이크. 귀엽다. 정말 이제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안 보인다.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걸 자, 그럼 낙타팀 문제 하나, 둘, 셋 라! 네? 영어 소리 안 내. 일단 글자 들은 거부터 확인해보자. 라. 너도 라야? 다 라야. 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너네가 할 수 있을까? 자 어쩌면 기회가 5번 있는 거니까 그럼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맞아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더라고 유추가 됐나요 좀 어느 정도? 네 자 그럼 호랑이족 하나 둘 셋 라라라 네?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요? 둘이서 라라라 자 랄랄랄라 실패 어디 한번 맞춰보시지! 우리 정체감과 페이크가 담긴 우리의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지 진짜 안 보여? 두 번째 공격! 하나, 둘, 셋! 가! 잠깐만 그 소리를 진짜 크게 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도겸이만 들었어 근데 도겸이만 들으면 라 나올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러긴 해 근데 막 이제 이렇게 낸 거 아니지? 이렇게 낸 거 아니지? 지금 제가 단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잘 내고 계십니다 아 오케이. 어렵다 나 뒤에 가는데 그럼 뒤에 소리 내야 되는데 나는 라거든? 가나다라겠네 가고 라면 가나다라
도겸이 바 같은데. 도겸이가 바라고 했어? 가바 나라. 가바 나라? 가방 나라? 가락국수?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맛있죠. 이제 정답을 진짜? 하나를 진짜? 모아주셔야 됩니다.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 할게요. 자, 호랑이 팀. 와, 이걸 맞추네. 갈매기살. 와. 좀 굳이 연기하는 건 뭐. 갈매기살! 실패! 실패! 아, 우리 이번에 진짜 크게 좀 해볼게요. 진짜 크게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더 크게 해줄게. 네. 저도 제대로 내는지 한번 볼게요, 제대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 번호인 소리 안 냈어요. 탱크야. 왜 자꾸 바뀌지? 너 뭐라고 했어? 갈. 텔레비전. 아, 지금 원우 씨 굉장히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엘리트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 이 문제 맞춰볼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제 민규의 정답! 하나, 둘, 셋!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슈퍼! 이로써 순식간에 세 번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냥 실패해도 되나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끝까지 해보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하나, 둘, 셋! 패! 뭐? 뭔데? 야, 뭔데? 우리 아니야. 쭉쭉 읽어보자. 야, 민규는? 나 파. 난 태거든? 나 라 같은 거. 어떤 걸 들으셨죠? 칼파라테. 칼파라테 하겠습니다. 정답. 천천히. 정답. 하나, 둘, 셋. 아니. 왜요? 했어요. 오케이, 할게요. 칼파라테. 칼파라테.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요? 바꿔내요? 정답. 카페라테? 카페라테. 하나, 둘, 셋. 가! 가! 해! 라! 네! 네! 하나, 둘, 셋! 가! 카페라떼! 아, 이걸 인정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서 인정해주시면 하고 아니면 저희 그냥 10점 받아도 돼요. 어쨌든 지금 칼파라떼까지는 네 번째 기회였고 마지막 기회를 카페라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자, 다섯 번째 카페라떼! 정답! 와! 아니, 방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듣고 이제 앞에 사람씩 글자를 말해야 되는 건가? 지금 되게 그 포즈, 카메라 의식하는 포즈인 거 아시죠? 오케이, 그럼 저희 공격하면 되나요? 자, 할게요. 다 기억하죠? 넷!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한. 카페라떼? 파이팅 있게 해요, 그냥. 형은 뭐야? 나 패. 한패. 그러니까 순대국밥 같은 거 아니야? 나 한번 외치자 그냥 어차피. 일단 순대국밥 해볼까, 순대국밥. 오케이. 아, 자, 아카 외치겠습니다. 오케이. 순대국밥이요. 아, 순대국밥. 순대국밥. 실패? 실패. 오케이.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트. 아, 특이다. 패가 아니야. 패가 아니야. 정한이 아니야. 너 페이크지? 어? 특이야, 특. 자,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형, 돼지갈비? 아니야. 우리 잠깐만, 무시해. 아, 이거 외친 거 아닌가요? 잠깐만,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근데 각자 지금 뭘 들었어요, 단어들? 나는 아예 페이크였어. 진짜 완벽한 페이크였어. 나는 두 번째는 페이크였어. 첫 번째, 두 번째가 페이크. 세 번째도 페이크 아닌가요? 아니, 첫 번째는 세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진짜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 다 세게 얘기했어. 내가 느끼는 대로. 네가 느끼기야. 미안.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갈비탕특. 갈비탕특. 오. 슛. 힌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안 되죠. 무슨 힌트예요? 저희 5점에 했는데. 이게 뭐 퀴즈예요? 아주 이상한 MC야, 이거. 아, 이게 유추가 안 돼. 반지가 차. 감이 안 오나요? 진짜 안 와요. 자, 우리 입모양 바르게. 하나, 둘, 셋. 셋! 한! 나는 확실히 한이야. 쟤 소리 이번에 냈는데? 알잖아, 안 나는 거 이제. 지금까지 듣고 들은 단어가 뭔가요? 한, 너는? 한. 파. 난 우. 한파 우? 한파 우. 한우. 한우. 한우택? 한우 트름! 한우 트름이 뭐야? 행성 한우의 트름. 한우 세트! 한우 세트! 자, 하나, 둘, 셋. 한우 세트! 한우 세트. 정답! 와! 둘, 셋!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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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둘, 셋! 해! 야, 잘했다. 지희형 뭐였어? 나 페이크. 얘 소리도 안 냈어. 계속 봤는데 페이크였어?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지? 이거 쉬워. 왜냐면 앞에 글자가 좀 작죠. 너무. 아까 그거. 이거 제일 첫 번째 게 이거거든?
아, 뭐지? 나는 대신이야. 누가 할 거, 형이. 어. 오케이. 자, 이럴 줄. 이렇게 한다, 이제. 우리 됐어요. 아, 이제 빨리 안 되는 경우. 자, 되셨습니다. 자, 낙타족. 하나, 둘, 셋. 이! 뭐야? 한 개짝씩 말해보자. 두 개면 이. 어? 나 내가 있는데? 어. 하라고? 소리 냈어? 어, 급수가 이랬네. 그래, 민규 뭐 들었어? 너 뭐? 난 나한 이게 그렇게 하거든? 하한 이이 어 동음이요 아니야? 오케이, 다섯 글자로 가자. 우리는 하나 둘 셋. 동음이요. 동음이요. 네. 같은 음 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네, 맞아요. 동음이요. 아, 실패. 너 약간 좀 진행 좀 얼탄다? 네. 얼탄다. 자, 바로 두 번째 네. 기회. 하나 둘 셋. 이. 방금 번호님 이라고 했어. 아 이. 아이디 아, 아니면 한인가? 아, 너 소리 내 확실히? 대충 나중에 첫 번째 것도 맞거든. 뭐야? 소리 내 확실히? 대충 나중에 첫 번째 것도 맞거든. 첫 번째 것도 맞거든. 뭐야? 절대! 자, 모으지 않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 아닌데? 아, 아 맞는 거 영화 페이크다 그래. 어, 하나, 하나 둘 셋.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나 둘 셋. 아 이 이 비 얼 얼. 하나 둘 셋. 이 아이디어 정답! 와! 야, 원이야! 야, 너 똑똑하다. 와! 야, 원이 형 에이스다. 네, 그런 궁금했던 얘기들은 아. 쉬어가실 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게임은 알쏭 달쏭 복불복! 와! 알쏭 달쏭! 자, 상대 팀 여섯 분 중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니면 다른 물건을 찾아서 맞히는 게임입니다. 한 번씩 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힌트를 사용하면 20점 차감입니다. 자, 그럼 본 게임으로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복불복은요. 네. 자, 여섯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거운 이삿박스 들고 있는 사람 찾기. 오~ 와, 어렵다. 이거 행동 지령을 시킬 수가 있나요? 좀 이따가 힌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만 알 수 있습니다. 힌트 하면 근데 점수 깎긴 했죠? 20점. 네, 20점 깎습니다. 자, 호랑이 팀 나와주세요. 네, 갑시다. 호랑이족은 얼마나 연결을 잘하는지 한번 볼까? 진짜 무거워도 그냥 가볍게 들 수도 있잖아. 들긴 들어야 되죠. 아, 당연하죠. 야, 너 여기야. 자기 사람 한 파. 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맛있다. 어, 야, 맛있는데? 야, 이렇게. 맛있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 들고 애쉬야, 전환근 뭐야? 애쉬야, 전환근 뭐야? 야, 씨야, 너 전환근이 왜 화났지? 슈아 형 굉장히 힘들어 어. 보이는데. 네, 너무 가벼워. 근데 지금 슈아 형 전환근의 핏줄이 네, 저거 무거운 거 안 내면 저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자, 지금 대충 느낌 나오는 사람 있나요? 네네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느낌 옵니다. 어, 바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요? 바로 가나요? 네. 자, 상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민규인데? 아니야. 야, 저렇게 연기를 못하는데 저걸 속아 넘어간다고? 아니, 민규야. 민규도 피처리 좀 생기긴 했는데. 아니야, 나 진짜 믿어봐. 아니야. 아, 연기 어색해. 빨리 빨리 하라고 저거. 아, 너무 과했어요. 아, 연기 너무 과해요. 아, 빨리 자, 진행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조슈아. 오! 오! 조슈아. 오! 오! 조슈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요. 아,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민규 형이야? 한 번 내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셔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자, 힌트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 다시 보고. 네. 다시 한번 드는 게 힌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속 들어줘야 돼요? 원래 계속 드는 건데 한번 내려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원우 같은데? 아, 민규라니까. 민규라니까. 아니야, 원우야. 아니야, 민규야. 민규 한번 가볼까? 아, 민규 아닌데. 아니야. 원래 무거운 게 더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 가벼우면 힘 줘야 돼, 더. 나는 원우 형이 한 표. 나도 원우. 나 원우 같은데. 정한이 형은 절대 아니다. 저렇게 손가락을 걸고 있을 수 있다고? 정한이 형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힌트? 힌트 필요 없으신가요, 정말? 네, 저 그냥. 아, 원우 형이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원우 형 한번 가보자. 원우 같은데, 원우 같은데. 원우 같아? 원우 형이다. 지금 손 빨개지는 거 봐. 지금 손가락 걸려있는 부분 빨개지는 거 봐. 어딜 빨가? 나는 왜 안 보이지? 빨가? 안 빨가? 뒤 선생님 혹시 누구신 거 같으세요? 민규. 자, 민규 원우 빨리 정하시죠. 원우 맞아. 하나, 둘, 셋. 원우! 자, 과연
근데 진짜 진짜 궁금한데 이게 무거운 건지 안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야 힘 세다. 야 멋있다. 모르겠으면 가려운 거야 그러면. 민규인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은 원우 씨였습니다. 오 무겁네. 우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다른 걸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원우 형이 힘이 세. 으유 저놈이. 가만히 있지 그냥. 우리가 무겁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 보여주는데 액션 자체가 다 했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회 만에 맞추셔서 20점 획득하셨습니다. 휴양이 좀 잘했어. 아. 내 힘을 많이 줬어. 나 진짜 휴양이 잘했어. 휴양이 여기 전완근이 이렇게 화나 있었어. 어. 호시가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 이거를 들 때 뭔가 무겁게 들어보려고 하다가 가볍게 들어버린 거야. 그 낙타팀의 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발과 양말까지 벗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얼음물인가요 설마? 아 진짜요? 아 이거 못 참지. 저거 우와. 진짜 못 참는데. 우리 이 낙타팀의 북불북은 얼음물 주격하고 있는 사람 찾기. 오. 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얼음물에 주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음물 주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께서 있어야 된가 봐요. 네. 자 이제 하나 쓰면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거의 디노인데? 지금 굉장히 두 겹씩 약간 그 엑스칼리버에서 아더가 검을 뽑는 누구, 그 느낌인데요? 엑스칼리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나. 아 떼면 안 되는데. 아 바지 좀만 내릴게요. 네, 이것만. 오케이 우리는 가겠습니다. 정 있어요? 네. 자 넣어주세요. 자 힌트 필요 없으시죠? 저 정도면은 디노야. 왜 디노라고 생각하세요? 디노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좀 더 내릴까? 디노예요 디노. 왜 자꾸? 야 빼지마 누라고. 디노 헤릭인가요? 뭐죠? 무조건 디노. 아 뭐 저런 건 상관없고. 죄송한데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갔어요. 네. 왜요? 저 날씨가 더울수록 안에 있는 것이 차가우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이를 보십시오. 3번 많이 젖어야 되지 않나요? 오~ 많이 젖어있죠. 저는 조류 줄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다시 한번. 자 아, 3번이 좀 더 지금 보시면 여기 습기가 좀 더 차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차가워서 못하겠네 진짜로. 디노 정답! 과학은 못 숨긴다. 야 이거 너무 차갑긴 하다. 와 이거는 안 돼. 야 이건 안 돼. 피처링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 이거 이게 고잉 내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난 디노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데 이게 진짜 못 버틴 거구나. 계속 뺐다가 이제 다시는. 아 이거는 사실 시간 게임이었던 게 저렇게 찬물에 뜯으면 누구도 못 버텨. 자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 복불복은 우리 호랑이 40점. 자 그럼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은 당과 당 사이. 당과 당 사이. 제시하는 단어를 앞 사람에게 몸동작으로 설명하시고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전달이 되면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원래 방과 방 사이에서 이제 방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갔어요. 아 좋아요. 스겜이라서 스겜. 네. 시크릿 게임.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못 맞힐 경우 역순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맞추시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사람이 한 번에 맞추면 100점. 오. 그리고 그 역순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사람이 맞출수록 20점씩 이렇게 감점이 됩니다. 오. 오케이. 예. 키워드는 영화 제목입니다. 오. 제한 시간은 200초. 자 바로 시작할 건데 낙타팀 나와주세요. 낙타족은 우리 최종 맞추는 사람이 이제 번호 씨네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낙타팀! 네! 시작! 와. 자, 컨셉이 뒤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컨셉 뒤돌고요. 네, 디노 씨 뭔가 모르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설명할 때는 말하시는 게 아니니까. 되게 뒤돌아요. 그러면 뒤돌아요. 웃음이 다야. 자. 빨리 가야 돼. 번호! 아, 지금 바로 맞습니다. 빨리 말해야죠. 네. 네. 조커. 스피드. 네, 박수 치즈 앤 입을.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케이 정답! 어 미안하다 야 도현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진짜 봤어 맨지 아니다 아니다 허리업 허리업 렛츠고 뭔가? 와 저렇게 하면 아는구나 잘한 거 같은데 나 모르겠네 오! 오! 뭔지 알 것 같은데 응? 나도 몰라 라라랜드? 맞아! 정답! 빨리 정답! 와 오케이 그다음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엉덩이가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걸음 변화인가요? 말은 잘 안 하는 거 같아 말은 안 돼, 아직 말은 안 돼, 아직 아, 맞아 똑같이 두 분만 하고 있어 아, 이거야 2분 30초 야, 진짜 빨리 2분 30초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거? 자, 그럼 그 다음 디노 샷건 땡! 제목이냐, 이게? 우지, 우지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땡! 람보? 람보! 땡! 어, 나도 그거, 아, 그 이름 뭐지? 아, 됐어, 넘어가, 넘어가! 아니, 아니야! 아, 실패! 아, 패스, 패스, 패스! 다 가자, 가자! 킹스맨이었어요, 킹스맨! 킹스맨!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자, 10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워. 갑자기 춤으로 나오네. 3! 어렵다니까? 이, 설명 못하는 거 같은데. 1! 원더걸스! 원더걸스! 원더우먼이야 혹시? 아니 아니 말하는 거 아니야 원더우먼 레리꺼 실패! 뭐야? 레리꺼 한 거야 레리꺼는 레리꺼야! 야 지금 이거 원더걸스 하는데 레리꺼 하다니 이렇게 자! 야 겨울왕국 어떻게 할 거야? 딱딱딱딱 그치 그치 이건지 자 이렇게 해서 낙타팀 총 세 문제 360점입니다. 오, 야, 잘했다. 오케이. 네. 원더우먼, 진짜. 아, 그래도 세 문제나 빨리 맞춰주시네요. 아니, 근데 문제 난이도를 보잖아요. 네. 저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우리 호랑이 팀 나와주세요. 내가 아주 살벌하게 설명해줄게. 민규 씨 설명을 잘할 자신 있나요? 자신은 없지만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랑 같이 그 예능 그거 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내가 완전 속이 터져버렸죠. 네. 자. 파이팅. 호랑이 팀 준비됐나요? 네. 구호 있나요? 아니요. 네,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멤버 멘탈 나간다니까. 아, 모를 수가 없어. 문준이는 모를 거. 점점 우리 점점 눈이 개슴실에 떠지네요. 자 조슈. 와 이거 모르나? 어떤 신봉장이 되어갑니다. 모를 것 같아. 어? 혹시? 아, 어? 알았다. 어? 아. 어? 이거 뭔데? 저는. 어, 저는. 아, 이거.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추면 돼. 괴물, 괴물. 괴물 정답! 아, 아 앞에 맞추면 돼. 아, 나 그냥 알았어. 자, 틀리면 역순으로 바로 아, 맞추시면 오케이, 됩니다. 끝까지 못 끝까지. 뭐?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못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전원으로 가득해 했는데 그거를 호시가 뱉어버리네. 관상! 관상! 자네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안 했어. 팔수는 뭐 뒤돌아서, 뒤돌아서. 뒤를 돌아줘? 에이, 아직 안 끝나. 아까 끝났어. 끝났어, 봤어. 뭘 봐? 이제 맞춰야 돼, 호시 형. 자, 정답! 정답! 어. 정답! 얘 영화 모르네. 나도 안 돼. 어벤져스. 어벤져스 정답. 이번 연속.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려워. 자 정원. 아니야 한 찬스 있어. 아 잘했는데. 아 재밌네 이제. 준. 아 뭐야. 자 조슈아. 아 컨트롤스 컨트롤스 아니야. 뭐? 빨리 안 먹을라 왜 쳐 그냥 킹콩 킹콩 땡 쥐라기 공원? 쥐라기 공원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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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세게 맞췄어 와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포인트 되는 동작 아무거나 할 수 없으면 빨리빨리 하고 포기하면 돼 아 이거 어렵다 빨리 좀 해줘 빨리빨리 하고 포기하자 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아,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중요해. 어차피 근데 또 원우 씨가 맞출 수도 있어요. 어, 빨리빨리 넘기자. 원우 형이 조용히 해. 아, 뜻이 나와야 돼. 어떤 장면의 힌트인 것 같습니다. 아, 뭔지 알지?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왜요? 왜 내부에 있어서? 아, 아니면 빨리빨리. 실패. 어, 모르겠어요. 실패. 해리포터? 몰라. 기생충? 정답! 아, 미안해. 아, 너무 어려웠어. 자, 바로! 어렵죠. 아예 가버리자. 오케이. 자, 10초 남입니다, 10초! 10초! 빨리. 끝났어? 아, 이거 어렵다. 이미 끝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끝까지 안 봤는데? 이거는 이미 끝났어, 시간. 끝났습니다. 어차피 10초 안 돼, 시간 안 돼. 그걸로 안 돼. 스텝업 아니야? 정답! 위대한 게 지금. 이게 왜 위대한 게 지금? 위대한 게 지금. 홈런의 것도 그 이미지. 위대한 게 지금. 차라리 반지 얘기했잖아. 차라리 이게 위대한 게 지금. 그치, 그거지. 저거지, 차라리. 그거지. 꽤나 네 번째 사람이 많이 맞췄는데. 원우 형이 다 살렸네, 진짜. 원우 진짜 잘했다. 진짜 고맙다. 야. 반상! 너는 문제를 못 맞출 반상이야. 우리 호랑이 팀! 마지막 사람이 맞힌 건 없었지만 3대 40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관상이 너무 웃기다. 앞에서도 다 못 알아듣다가 원우가 제대로 완벽하게 많은 걸 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다 떠서 먹여줬는데 먹고 뱉었어요. 맞아. 먹고 관상! 자, 부족 오락관 중간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 점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네! 중간 점수 몇 대 몇! 낙타족 450점. 괜찮아. 호랑이족 430점으로. 좋아, 가자. 20점. 굉장히 막상막하의 중간 약간, 결과입니다. 약간 지금 진행이 쇼미더머니 같으신데요? 푸드코스트 팀. 자, 그럼 다음 게임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예! 첼스토크 팀.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잉에서 커피차를, 피처린의 사랑의 눈빛을, 세븐틴의 10월 컴백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첫 번째 팀을 소개했습니다. 에스쿱스 낙타조! 대문네 침을 뱉는 퍼포먼스로 상대방에게 도발을. 두 번째 팀 보시 호랑이죠. 호랑이. 아, 좋아.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참는 정한이 형마저 고개를 못 드는 모습은 간만에 보네요. 버스 안에서 going